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것이 고귀한 행위인가? 가혹한 운명의 화살에 꽂혀 죽은 듯이 참아내는 것이냐? 무기를 들고 성난 파도처럼 밀려오는 재앙에 맞서 싸우는 것이냐? 죽음이란 잠이 드는 것일 뿐, 잠을 자면 마음과 몸에 시름과 고통을 모두 잊을 수 있듯이 죽음 또한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문제로다. 죽음의 잠 속에서마저 인생이 뒤엉킨 악몽에 시달려야 한다면 또 한 번 생각을 접을 수밖에. 이 때문이냐? 원난 인생을 끝내지 못하고 질질 끌고 가는 이유가, 아, 그렇구나. 세상의 채찍질과 모여 불량배에 변하라. 우리 안들의 발길질에 선한 일이 참아내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냐? 세상의 불만을 삼킨 채 무거운 삶의 짐에 허덕일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저 한 번만 이 단검을 휘두르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이승과 저승의 국경에서 단 한 번도 되돌아온 이 없는 미지의 세계, 그 마음, 짐작할 수도 없는 그 두려움이 내 의지를 교란하는구나. 그리하여 짐작할 수도 없는 재난을 맞이하는 것보다 이미 알고 있는 재난을 견디는 쪽으로 택합니다. 이것이다. 우리 모두를 양심이 없는 비겁자로 만드는 이유가, 불같이 타오르는 결심이 창백해지고 병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고상한 목적에 웅대한 계획이 길을 잃고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아시죠? 네. 예,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를 낼게요. 예, 선물은 없어요.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요? 존슨이요? 네?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조이스. 아, 제가 할 말을 알고 계시구나. 네. 벌스, 데드 사이에 초이스 해서 탄생과 죽음 사이에 항상 선택의 길입니다. 네.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그 선택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정말 어렵죠. 뭘 먹어야 될지. 이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삶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이 햄릿과 같이 했던 이 시간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햄릿이었습니다.